출마를 준비하던 지역구에서 공천에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자신의 공천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선거운동도 재개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공천 갈등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. 통합의 마지막 다리를 외면한 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. 거취는 지도부 답을 들은 뒤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 달라고.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자 정치는 생물이라고 답한 임 전 실장은 왕십리역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.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당내 공천 갈등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변화인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같은 거라며 공천 반발에 정면 대응했습니다. 공천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후보가 있었느냐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되냐며 이 대표는 민주당의 시대정신이고 상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. 민주당은 김대중, 노무현, 문재인,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. 축구로 치면 차범근, 황선홍, 박지성,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. 이 대표는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고 공천이 마무리되면 국민이 후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거라 낙관했습니다. 공천을 둘러싼 갈등에 타협 대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. SBS 백운입니다.